여기도 두 집이 다 이렇게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네요. 갑자기 그냥 맑은 하늘에 또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. 제주도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빈집이 늘어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.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. 가로수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. 푸릇푸릇한 녹음이 굉장히 싱그러운 느낌을 주네요. 회전 교차로에서 제주는 오른쪽 그냥 편차선 가세요. 여행객이 그냥 차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빈집 같은 것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짓담한 큰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그 높은 울타리로 쳐놔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빈집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과속한 육지의 차선이 시골 있습니다. 농촌하고 잠시 다르게 후 회전 교차로에서 오른쪽 편차 제주도는 방향입니다. 마을 속에 빈집이 약 이렇게 하나 둘 10분간 이런 식으로 좌회전하세요. 숨어 있어가지고 그냥 차로다가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저기에 그 마을에 빈집이 있는지 없는지 참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아, 저 앞에 마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뭐, 마을은 뭐, 육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조용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입니다. 이쪽이 그 관광지다 보니까 시골이라도 이렇게 바닷가 쪽에 그 도로가 있는 쪽은 상가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.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이쪽이 그 바다 해안도로 끝쪽인데 굉장히 경치가 좋네요. 아마 날이 맑았다면은 그 푸른 바다하고 하늘이 굉장히 잠시 이뻤을 후것 같습니다. 목적지 주변입니다. 이 마을에 유명한 그 바닷가 카페가 잠시 후 있어서 좌회전하세요. 그런지 그 이어서 좌회전하세요. 여행자들의 차들이 많이 방문을 하네요. 뭐 시골 마을이라 길은 넓지 않은데 이렇게 그 여행자들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뭐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알게 모르게 좀 불편할 것 같네요.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 작은 마을에 외지인들 차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은 아마 살고 있는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영업을 하고 계신 반짝반짝하게 그런 있습니다. 사업장이야 많이 방문하면 좋겠죠. 하지만 잠시 후 그냥 농산 우회전하세요. 일이나 뭐 이렇게 이어서 우회전하세요.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좋은 또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반 육지에 비해서는 그 바닷가 과속 마을이라도 반짝하게 있습니다. 그 잠시 관광객들이 후 많이 찾아가지고 우회전하세요. 도로 이어서 상태라든지 좌회전하세요. 건물들은 시골 마을치고는 많은 것 같아요.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 뭐 이런 관광하고 관련되는 그런 상가들이 많이 보이네요. 제주도 3단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제주도 3문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.
길냥이가 그냥 막 달려갑니다. 야옹아, 어디 가냐? 아주 꼬리결 까만 옷을 입었네요. 제주도에 없는 산문은 거지, 도둑, 대문이 없다고 합니다. 도둑이 없으니까 당연히 뭐 대문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. 제주도도 그 유명 관광지 같은 데만 보통 그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관광을 하고 가니까, 아, 제주도에는 뭐 빈집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지만, 사실은 제주도의 빈집 증가율이 전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유명 관광지가 아닌 조금 안쪽으로만 가면은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기도 아무도 안 계시는 빈집이네요. 문이 잠겨 있습니다. 정랑은 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무 토막 같은 것을 기둥에 걸쳐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정랑이 세 개가 걸려 있으면은 좀 멀리 갔어요. 그런 의미고, 정랑이 한 개가 걸려 있으면은 가까운 데 가서 금방 돌아와요.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. 정랑이 두 개가 걸려 있으면은 저녁 때쯤에 와요.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정랑이 그한 개도 걸려 있지 않으면은 아,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오세요. 뭐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. 아주 돌담이 정겨운 제주도의 골목이네요. 바로 길 옆집인데도 이렇게 빈집이 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. 문이 잠겨 있고 이렇게 정원은 전혀 관리가 안 되네요.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는데 굉장히 조용하네요.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고 아무래도 뭐 육지나 그 섬이나 시골 마을은 대부분 그 고령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이쪽도 다 빈집이네요. 무슨 가게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폐업을 했는지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. 이 집도 뒤에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거 보니까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네요. 와, 화덕이 아주 재밌네요.
아마 가게를 여기서 했나요? 화덕이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. 이 집도 지금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.